가슴에 안겨 아이 몰라 토닥토닥 두드려 불래요 꿈일까 생실일까 내 두 볼을 꼬집어 볼래요 꼭 안아주세요 말해주세요 당신도 나만을 사랑 사랑한다고 아, 3프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의 신과 함께로 늘 애청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토요일 아침 8시 기다려주시는 우리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찐팬 여러분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죠? 아유,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아유, 어제 그젠가요? 아유, 그냥 조금 늦게 들어갔다가 그냥 반팔 입고 자다가 추워가지고 이불을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일어났더니 그냥 이불 속에 그냥 또 여튼 또아리를 튼다고 그러나요? 그렇게 됐는데 참 이렇게 자연의 변화가 어김없이 오죠. 이광형 카이스트 총장님이 쓴 책이죠. 우리는 모두 각자의 별에서 빛난다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다른 것과 연결하고 그 연결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면 교실이나 사무실에 앉아있기만 해서는 안 된다. 학교 밖, 회사 밖으로 나가야 한다. 우리에겐 일상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뭐 당연하고 지당하신 말씀입니다만은 사실 문 밖을 나서면 일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이번 주말 어떤 연결들로 그리고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3프로 TV 3프로 상담소도 연결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에도 시장 때문에 또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요. 이 주말 토요일 아침 이 시간만큼은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하시면서 힐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함께 오늘의 순서를 책임져 주실 세 분의 게스트를 소개하겠습니다. 3프로 상담소 공식 주치의죠. 윤대현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앞에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한 연결. 네. 너무 가슴에 와닿는데 예. 요즘 세상을 능동적 수동 상태다.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이해는 되죠. 힘들고 지쳤고 마음이 삐져서 예.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지 않아를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우리가 하는 예. 때래요. 그래서 요즘은 힐링도 액티브하게 해야 된다.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힐링만 하는 게 아니라 아하. 하기 싫은데도 하고 나오면 좋은 힐링들. 뭐 일에 있어서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적용할 부분인 것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도 모든 만남과 어떤 일의 연결이 있지만 특히 이 3프로 상담소는 좀 당황한 처음엔 섭외였지만 지금은 진짜 좀 많이 배웠어요. 벌써 2년 다 돼가요. 네, 네. 어엿한 그러니까요. 네. 금융 쪽의 마음 전문가로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네. 윤 교수께서 계셔서 우리 상처난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는지요. 오늘의 경제 멘토입니다. 신영증권의 김학균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3프로 상담소에 가장 잘 어울리는 네, 그죠? 네. 증권맨입니다. 좋은 의미입니다. 저보다 더 정신과 의사 좀 캐릭터 아니신가 싶어요. 그렇게 제가 날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전 좀 개그를 지향하다 보니. 아이고 뭐 별일 없으시죠? 예예. 예. 근데 뭐 시장이 벌써 네. 16개월 조정입니다. 그러니까요. 16개월 주식 들고 16개월 동안 어려웠던 게 네. 2008년 금융위기도 짧고 굵게 끝났습니다. 11개월 만에 그렇구나. 끝났고요. 네. 그럼 시계추를 돌리면은 2000년대 초로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정말 주식에서 뭔가 물려 들어가는 느낌이 네. 들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뭐 한편으론 또 저는 뭐 늘 돌고 돈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으니까 또 견디면 저는 좋은 날이 올 거란 믿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스튜디오 안에 이제 여러분들은 못 보십니다만은 이렇게 큰 화면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카메라 앵글이 잡는 대로 예, 어쩔 때는 제 얼굴이 큼직하게 나오기도 하고 세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저 게스트 가수분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다른 방송을 하면서는 제 얼굴을 이렇게 볼 여유가 없어요. 뭐 이렇게 막 댓글도 막 올라오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 3프로 상담소 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제 얼굴의 변화를 이 3프로 상담소 녹화장에서 이 클로즈업 되는 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떠올리거든요. 아까 18개월 조정받았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네. 네, 16개월. 네. 야, 16개월 전에 제 얼굴과 지금 제 얼굴이 엄청 차이 나죠. 더 잘생기셨다는 말씀. 그게 아니고 많이 늙었어요. 아 무슨 말씀? 왜 형님 왜 이러십니까? 아니 근데 진짜 같이 시작했는데 윤대영 교수님 얼굴은 똑같고 김 프로 얼굴만 사가지고 무슨 말씀이요? 형님 얼마나 건강하신데요? 100세 전에는 그 다 나이 들었다 그러면은 다 그 까부는 겁니다. 100세까지는 그 얘기 안 하기. 알겠습니다. 네, 조언 드립니다. 99세 때 봅시다. 나 100세 때. 꼭 뵙고 싶습니다. 술을 많이 먹어서. 자, 그리고 3프로 상담소 89번째 순서와 함께 하실 오늘의 힐링 싱어를 소개할 텐데요. 한번 나오셨던 분입니다. 작년 여름에 3프로 상담소 초창기에 정말 상큼하고 청아한 음색으로 스튜디오를 쥐락펴락했던 분이죠. 지난 주말 아침이었죠. 박강수님의 이 포크 콘서트를 저희가 열었다면 오늘은 고속도로 아이유 리틀 혜연이 상큼발랄 노래하는 요정 요요미님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요요미입니다. 몇월 달에 나오셨었죠? 작년 6월에 나왔어요. 6월. 네. 네. 더웠을 때 나왔을 거예요. 네. 작년 6월이면 코스피가 최고가 치고 있을 무렵이네요. 사상 최고치였네요. 아, 예. 사상 최고치예요. 코스피. 코스피 뭔지 아시죠? 그 알아요. 어찌됐든 네. 알아요. 많이 들어봤어요 코스피. 얼마 좋을까? 주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인데. 몇 년도에 데뷔를 하셨더라? 2018년이었나요? 네 맞아요. 2018년 2월 23일에 예. 데뷔를 하고 지금까지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그렇죠. 해주셔서 활동을 예.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 2019년 월드스타 연예대상 가요무 인기상을 받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왜 웃으세요? 아 이제 부끄러우면은 제 웃음이 많아가지고 부끄러우면 막 이렇게 웃어요. 예, 순천시 명예 홍보대사도. 야, 순천. 아이, 고향이세요, 순천이? 아니요, 제가 고향은 청주인데. 예. 순천 홍보대사를 시켜주신 거지.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제가 순천 박씨인데 예. 그래서 시켜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요요미님이군요. 아 원래는 박씨인데 그래서 요요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러면 성이 요시냐 그러시더라고요. 스튜디오가 바뀌었죠 저희가. 아 네, 되게 오픈 스튜디오 같이 바뀌었는데 되게 좋아요. 뭔가 이렇게 사람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오피스텔에 저희만 네, 딱 있었는데 지금 가시는 분이 벌써 이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아, 예. 야, 혜은이 씨. 혜은이 씨 딸이 왔나 봐. 죄송합니다. 요시 있습니다. 있어요? 네, 제가 있잖아. 제가 헛소리하면 안 돼서. 네. 물씨 빼놓고 다 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요극자 일자 요극일님. 신하시대 요극일. 신하시대 서예가 하시다고.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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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요 씨가 있네요. 네. 요요마도 있잖아요. 요요마 있네요. 맞나? 맞는 것 같습니다. 오빠 아니에요? 요요미 요요마. 오늘 어마까지 반이네요. 네. 나는 개그다, 진짜. 나는 정 프로가 되고 우리 윤 교수는 김 프로가 되고 신곡을 많이 발표를 하셨던데 가자 위하여 오너라 이리 이건 뭐 거의 군가 수준인데.
가자 위. 네? 어떤 노래들이죠? 네, 지금 또 신곡이 또 나오긴 했는데 이제 원래는 월간 요요미처럼 한 달에 한 곡씩 내는 걸 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곡 하나 하나가 좀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남발하게 된다라고 할까요? 아, 그래서 집중력. 네, 집중이 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거의 그래도 빨리 발매를 하는 편이네요. 그래도 한 달에 한 곡씩은 아니더라도 한 세 달. 야, 근데 그 누가 작사 작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작사 작곡 할 때도 있고요. 근데 거의 이제 제가 전 장르를 이제 커버송을 해서 그런지 그걸 보시고선 이제 작곡가 선생님들이 이게 연락이 오는 분이 가장 많아요. 얼마 전에 생일이셨죠? 어떻게 아셨어요? 10월 8일. 작가분이 얘기해 주셨어요. 별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가을에 태어나셨던데. 네? 가을에. 네, 맞아요. 가을 노래 10월 8일. 가을 노래 제일 좋아하는 게 어떤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건 이제 제가 이제 혜은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또 진짜 좋아해라는 곡을 제일 좋아해요. 그게 가을하고 관련이 있어요? 가사에 있어요. 가사에. 그 한 소절만 그 가사. 가사에 난 몰랐네 네가 낙엽 될 줄은. 낙엽이 나와서 약간 쓸쓸하면서도 사랑스러운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얘기네요. 우리 인생의 낙엽. 인생의 낙엽까지잖아요. 낙엽까지는 오케이인데 비 맞은 낙엽은 되고 싶잖아요. 딱 달라붙는 건 뭐 바람에 그냥 막 이렇게 떠다니는 낙엽이 좋지. 참 건조한 낙엽. 아, 그렇군요. 야, 그 한 소절을 딱 부탁했더니 바로 나오시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트로트 네, 좋습니다. 가수. 근데 사실 뭐 가수를 트로트 가수, 포크 가수, 댄스 가수 이렇게 나누는 것도 사실은 조금 인위적이다 이런 생각도 네. 들어요. 요요미님은 또 다른 장르의 노래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죠? 네. 근데 어쨌든 뭐 예. 고속도로 아이유로 소문이 나 있으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 트로트 두 곡을 트로트죠? 두 곡 다? 네, 두 곡 다 소개를 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네. 윤대현 교수님께서 첫 번째 사연 좀 읽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하루를 3프로 TV로 시작해서 3프로 TV로 마무리 짓는 애청하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네, 경기도에 사시네요. 네, 현재 주식시장이 매우 좋지 않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어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을 하니 더더욱 힘든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하락장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하락장인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현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다 네, 사연을 남깁니다. 저의 고민은 저희 투자 철학에 반하는 거장들의 의견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즘 신선한 고민이신데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사경인 회계사님의 투자 철학에 대해 매우 공감하며 고 있는데요. 예전 3프로TV 방송에서 회계사님은 투자를 제주도 여행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바로는 여유자금으로 매일 꾸준히 좋은 기업의 주식을 사는 거다. 시장 상황이 크게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매일매일 주식을 사모은 것이었죠. 그 투자 철학을 존중하며 저는 현재 따르고 있어 꾸준히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하락장은 바겐세일이라 할 정도로 더할 나위 좋은 것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최근에 3프로TV에서 김영익 그리고 김한진 박사님을 초대하여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방송을 보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네. 김영익 박사님은 주식 비중을 서서히 늘려야 한다. 김한진 박사님은 현금으로 자산을 지키고 종목 수를 줄여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 의견을 주셨는데요. 노후 준비를 위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여유 자금으로 또 운용해서 멘탈 관리는 잘 되는 편이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서로 다른 이 거장들의 의견을 내비쳤을 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되었나
고민이 듭니다. 제가 너무 희망 회로를 돌려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지켜보면서 비중을 줄였다 늘렸다 해야 하는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프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는 것을 3프로TV에 출연하는 게스트를 본 탓이라는 댓글을 보고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응원하고 있고 여전히 도움을 받고 있는 시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오, 네, 이런 내용이 사실 이게 좋습니다. 그 3프로TV를 운영하고 있는 뭐 저나 또 저희 동료들 혹은 저희 프로그램에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나와주시는 여러 게스트분, 여기 뭐 김학수 센터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장이 이렇게 안 좋으면 야 내가 이걸 꼭 해야 되나? 왜냐하면 뭐 저희 3프로TV가 뭐 주식을 어떤 종목을 사시라고 하는 바는 없었어도 주식 그 자체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주식의 노출 빈도를 높였으니까 아 3프로TV 안 봤으면 나 주식에 관심도 안 가졌을 거고 투자도 안 했을 텐데 라는 얘기에 제가 뭐 대항 논리가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아유 주식을 사라고 뭐 예를 들면 주식에 좋게 얘기한 게스트도 나왔지만 여기 계시는 김영익 박사님이나 김한진 박사님이나 또 최근에 강영현 이사님이나 네? 여러 저 패널들이 나와서 지금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현금을 확보하셔야 된다 또 채권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류의 방송을 하긴 하셨어도 그래도 또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들을 정보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런 좀 안 좋은 시장에서 굳이 이걸 해야 되나 했어야 됐나 그런 생각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업으로서 애널리스트 저 헤드를 하고 계시는 김학균 센터장님은 그 생각을 얼마나 더 많이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말이죠. 네, 이제 뭐 시장이 늘 사이클이 있으니까요. 네. 저는 우리가 그 주식을 산다는 게 종이 쪼가리를 사는 게 아니고 기업의 일부를 사는 거거든요. 물론 모든 기업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내가 어떤 기업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요. 네. 요즘 미국에서 금리 올려가지고 우리가 몇 달 동안 아주 공포스럽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장사를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 올린다고 내 사업을 접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투자라고 하는 거는 긴 호흡으로 하는 게 맞고 또 늘 사이클이 있고 그 사이클을 내가 잘 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워렌 버핏이 주식으로 많이 성공한 사람이지만 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는 회사 그 사람이 네. 이제 그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데 뭐 1970년 이후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소위 반토막 50% 이상 떨어진 적도 네 번이나 되거든요. 네 번이나. 예, 뭐 예.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투자자로서 성장하고 시장이란 게 이제 그런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가 절대로 확실성의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주식을 살려 그러면 네. 누군가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난 단돈 100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으면 그 가격에 주문을 안 넣을 거고 반대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극단적 이해관계들이 다 겹치는 것이고 저는 그 말씀하신 그 투자의 거장이라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약세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재작년에 그렇게 장이 좋을 때 레이 달리오 운영펀드가 마이너스 십몇 퍼센트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성의 세계가 아니고 결국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투자라고 하는 게 지식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내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그 투자 대상에서 잘 안다 그래서 주가가 내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가 중요한 거는 혹시 내 생각대로 안 되더라도 잘 버틸 수 있는 돈 이런 걸 가지고 하게 된다 그럼 저는 뭐 이것 또한 사이클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뭐 결과론입니다. 아무도 몰랐죠. 뭐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작년 상반기에 3,300 넘어갈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았습니까? 4천이 그렇죠? 그냥 앞에 있는 것 같고 근데 3,300은 비싸죠. 역시 결과론이라고 치자고요. 지금으로서 보니까 비쌌죠. 예. 근데 지금은 2,200이면 싸잖아요. 그래서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약간 뭐 분명히 쏠림이 있는 것이고 저는 뭐 시장은 늘 좋을 중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올라가면 겁이 없어지고
떨어지면 너무 겁이 많아지는데 약간은 그런 시대의 분위기와 대중의 열광과는 조금은 반대편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그럼 지금이야말로 또 뭐 좋은 종목을 골라야 될 때입니다라고 하면은 화가 많이 나시겠죠. 뻔한 얘기다.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다 주식에 물려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 또한 투자하면서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내가 어차피 뭐 팔지도 못하는데 물려서 한 1, 2년 잘 버틸 수 있는지 늘 보셔야 되고요. 저는 투자가 우리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늘 굴곡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없고. 그래서 저는 뭐 잘 견디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근극적으로 여러 대가들의 견해를 내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느냐의 네. 문제이지 어느 것 하나의 진리값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우리 윤 교수님도 그런 상담 많이 받으셔. 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믿고 따랐는데요. 네. 아, 내가 너무 실망했어요. 뭐, 어? 그게 뭐 이제 부부 관계든 아니면 뭐 자식 부모 관계든 아니면 정말 다른 비즈니스 관계든 간에 그게 사람에 대한 상처잖아요. 저 뭐 믿을 수 있는 거는 뭐 좋은 거죠. 뭐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공감 능력은 굉장히 좋은 삶의 내 성품의 특징인데, 이게 약간 이중성이 있어서 공감 능력이 좋은 분들이 공감을 잘한다는 게 또 잘 믿게 되는 경향도 있는 걸로 되어 있어서 공감 능력이 좋을수록 믿음이 간다라는 느낌은 가져가도 진짜 믿는 거는 천천히 하라 뭐 이런 가이드가 있죠. 그래서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게 잘 나갈 때도 중요하지만 뭐 주식을 떠나서 이제 인생이 계속 굴곡인데 힘들 때 그 내 감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힘들 때 내 감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뭐 덜 힘들게 하자 뭐 이런 뭐 어떤 반응이나 증상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사주팔자에 중요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 어떻게 하느냐가. 이건 저의 순전히 그냥 개인적인 썰이지만 열심히 하는 거랑 운 때가 오는 게 약간 그 사이클이 어긋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아직 운이 안 오면 내가 잘못된 건가? 아니면 이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가? 그럴 때 쫙 또 공부도 하고 하면서 적절한 긍정성을 갖고 유지하다가 조금 뒤에 오는 그 운을 딱 잡으면 이제 다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 너무 좌절해버리면 네. 또 그 좌절이 반복되면 네. 또 트라우마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도 그런 표현 쓰셨는데 지금 좀 버티면서 다시 찾아올 운을, 그러니까 꼭 주식시장을 떠나서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해서 네. 네. 그게 그거를 이제 심리어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제가 특정한 분을 말씀드린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금융 시장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네. 그 전에는요. 김학균 센터장님 정도만 알았었어요. 왜냐면 신문에 정기 기고를 하고 계셨고 또 뭐 증권회사 출신의 유명한 분들이 뭐 몇 분 안 되셨죠 사실. 그죠? 네? 제가 뭐 일일이 다 거명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뭐 또 어떤 분이 유명해졌다가 또 그분이 뭐 리타이어를 하시거나 그래서 또 그분의 후배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냥 명맥이 유지되는 정도였지. 네. 지금처럼 뭐 틀면 무슨 유튜브에 뭐 공중파에 종편에 경제 채널에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증권회사 펀드 매니저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 적이 사실 불과 몇 년밖에 되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신의 어떤 경제관 또 시장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소통하는 공간이라는 게 신문에 기고 그리고 인터뷰 조금 하는 거 이 정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 뭐 이제 3%가 그렇게 시장을 만들고 그랬다라고들 많이 얘기하시지만 그런 세상이 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정말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나오잖아요. 장이 올라갈 때는 네. 어떤 분, 장이 또 막 빠질 때는 어떤 분,
제가 특정한 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미국의 캐시 우드라는 여성 펀드 매니저였어요. 돈나무. 아, 네. 그렇죠. 별명은 우리 한국에서 돈나무. 그분은 모를 거예요. 한국에서 돈나무 누나라고 불리는 거를. 근데 어느 날인데 그분이 예정된 펀드를 출시한다. 그거 언제 나오냐만 기다리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네. 정확히 몇 년 몇 월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캐시우드가 새로운 펀드를 낸다라는 그게 뉴스가 돼서 그거 나오기만 한 그거 산다라고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게 화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 뭐라고 했냐면 캐시우드의 퍼포먼스가 앞으로 좋을는지 나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개인 펀드 매니저가 우상이 돼서야 글쎄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운용자뿐만 아니라 시장을 전망하는 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요. 이게 네? 집단의 네. 그 생각에 네. 이게 맞선다라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미래를 전망하는 데는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쪽으로 가격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때는 일종의 그 자기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을 좀 나쁘게 봤던 사람도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이런 인지적인 부족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뭐 답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이 사이클을 내가 맞춰서 돈을 잘 버는 액티브한 투자자보다 이걸 아예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뭐 내가 종목을 살 때 굉장히 깊게 고민을 해서 들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떨 때는 되게 바보 같지만 저는 뭐 주식 투자에 정답이 있다는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식은 답이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시장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지식도 중요하지만 태도나 돈의 네. 성격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오늘 사연 관련해서 약간 팁을 하나 드리면 이게 이제 두 가지 정보가 와서 부딪히는데 네. 어느 정보를 선택해야 되느냐, 뭘 초이스해야 되느냐. 근데 이제 그런 고민들이 요즘 많아졌대요 세상이 네. 지금 아무래도. 그래서 좀 두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보를 대할 때 일단 처음에 이제 많은 정보는 좋습니다. 근데 많은 정보를 다 가지고 가면은 오히려 좀 혼돈스럽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뭐 오늘 지금 말씀 주신 분들은 다 훌륭한 분들이니까 그런 중요한 어떤 정보를 주는 대상으로. 추리시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얘기되는 게 역설적인 좀 마인드셋을 갖자 이런 얘기가 요즘 이 결정 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빨리 이 두 개가 부딪히는 게 싫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고 싶답니다. 근데 그게 오히려 크리에이티브를 줄인대요. 그래서 버틴다는 게 주식을 갖고 있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주식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내가 A쪽이 좀 더 비중을 주고 있다면 대가의 완전 반대쪽 생각도 지우지 마시고 함께 끌고 가시는 게 의외로 텐션이 들고 피곤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더 뭐 크리에이티브가 나올 수 있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중요한 거는 본인이 결국은 이쪽 양쪽의 의견들을 소화하셔야 네, 네. 하실 주체로서 능력이 중요하고 예, 그 많은 정보들을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주체적인 결단과 실행력이 결국은 투자의 요체지 항상 끝을 쫓아가는 분이 있거든요. 약세장에서 약세를 논리적으로 잘 얘기한 분의 그 끝을 쫓아가시다가 아유 이분 틀렸네 그러다가 다시 또 강세 시장이 되면 강세를 막 얘기하는 분의 끝을 또 쫓아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아 투자가 참 어렵고 전망하는 분들도 다 부질없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 이게 참 어떻게 들으면 참 무책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또 실행하시는 거다. 이런 다만 이런 면 저런 면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중에 여러분 것으로 취사선택하는
그런 과정이 투자의 준비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 봤습니다. 제가 여기 김프로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써 있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도 이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걸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요요미님의 노래가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힐링송이 어떤 노래죠? 첫 번째 곡이 아마 나를 꼭 안아주세요. 아, 그부터 네, 나를 꼭 안아주세요. 좋아, 좋아, 좋아. 아, 이 곡은 제가 데뷔하고서 처음으로 작사 작곡한 곡인데. 아, 그래요? 네네, 좀 힐링하시라고. 네. 제가 좀 상큼한 노래 준비했어요. 네, 어쨌든 우리 사회에 어떤 컨텐츠가 19금도 있는데요. 저한테는 56금 같이 들립니다. 나를 꼭 안아주세요라는 말이. 아, 제목이. 아, 생각마다 다르죠. 요요미님의 나를 꼭 안아주세요. 힐링송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네. 호응해 주십시오. 박수로. 확실한 힐링송. 마케팅을 했어요. 제 책 제목에 내 마음 안아주세요라는 책. 아, 그렇죠. 아, 같이 했어요. 저 행사 한번 가자. 아, 아, 감사합니다. 근데 몇 살 때부터 이 트로트를 부르셨어요? 부른 거는 이제 제가 7살 때 예. 이제 저희 아빠께서도 이제 가수시다 보니까요. 아, 그러세요? 트로트? 네네네. 트로트를 하시는데 7살 때 처음 이제 제사망강교라는 곡을 태연이님의 네네네 네.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운전하시면서 이제 스케줄 가실 때 계속 라디오를 틀어놓으셨었는데 근데 그때 요요미님을 따라다녔었어요 저는. 데리고 다니셨어요? 네 오. 그래서 아빠가 공연하는 모습하고
막 이렇게 음악도 장르별로 다 들었었어요. 뭐 올드 팝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다 들었는데 그때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네. 제3한 강교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7살이지만 네. 좀 뭔가 이렇게 분위기 있는 것도 좋아하고 아하. 했었기 때문에 7살의 분위기야. 비 오는데 제3한 강교가 딱 들리는데 뭔가 그 목소리만 들리잖아요. 되게 옷구슬 막 이렇게 뭔가 옷구슬 같은 목소리가 막 들리면서 어떻게 이런 사랑스러운 가수가 있을까? 7살 때 그래서 아빠한테 제가 이 가수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제 성함을 여쭤보니까 혜은이라는 가수다. 그때부터 이제 제3한강교부터 시작해서 뭐 새벽비, 비가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 음악 다 찾아 듣고요. 감수광도 다 찾아 듣고 또 노래하는 모습도 다 찾아보고요. 그래서 그게 영향을 좀 많이 어렸을 때 좀 영상도 많이 봐서 그런지 그게 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화면에서. 7살 때? 7살 정확히 7살 때. 제3한강교가 지금 어딘 줄 아세요? 한남대교였네요. 아닌가? 맞아요. 맞잖아요. 잘못 말하셨어요. 그 제3한강교 한남대교라는 거를 이제 그 노래를 안 좋아했으면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몰라요. 가사요. 사실. 네. 저도 까먹고 있어요. 그 아이구나. 아, 교수님. 야. 그 혜은이 씨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군요. 예. 우리 김센터장님은 그 혹시 트로트 가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어떻게 되세요? 아, 트로트 가수요? 트로트 네. 가수 중에 가수를 좋아한다기보다 네. 그 나훈아 님이 부른 영영이란 노래가 영영. 아. 예. 이제라 했는데 이런 노래죠. 회식하면 그 노래 하세요? 노래방에서 부르죠. 불러본 지 한 10년은 들어갔는데. 우리 윤 교수님 트로트는 별로 아닙니다. 네. 좋아하세요? 주현미님 너무 좋아하고.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형님만큼은 아니다. 아, 정말. 사실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 좀 뭐 트로트 플러스 약간 블루지하지만. 그쵸, 맞아요. 네, 우리 조용필. 네, 우리 형님의 주현미님을 좋아. 그러죠, 그러죠. 이미자 누님도 좋아합니다. 아. 네. 그 이야기하다 보니 그 심수봉님의 사랑밖에 안 몰라. 아, 심수봉 누님 맞아. 깜빡했네요. 네. 너무 심수봉님 남편분하고 좀 알잖아요. 아, 그러세요? 정말요? 공같이 치신다고 그랬나요? 예전에. 그러니까. 네. 아. 지금은 퇴직하셨는데 MBC 라디오. 국장님 하시죠. 네. 백만송이 백만송이. 아, 그 노래 주인공이죠. 아, 저는 주현미님을 좋아하는데 주현미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한번 나와주세요. 저희가 가서 제가 한번 찾아갔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섭외하러. 네. 아직 잘 안 되고 있어. 아, 노래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좀 나른한 오후였는데 확 또 잠이 깨는 그런 정말 에너지가 그냥 뿜뿜하는 그런 노래. 자, 그리고 요요미님께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네. 사연을 부탁드리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상반기부터 주식을 시작한 20대 주린이입니다. 그때에는 주식에 대해서 잘 몰랐고 배당 잘 준다는 말을 듣고 땡땡 지주 회사에 투자해서 소액이지만 계좌로 배당을 받았습니다. 그게 쏠쏠한 나머지 가치 투자, 단타, 저점을 찾는 유튜브도 많이 봤고요. 서점에서 주린이를 위한 책들도 몇 권 샀어요. 근데 제가 어떤 유튜브 클립을 보고 감명을 받았는데 하필 본 게 에디슨 EV 주식입니다. 몇만 원 내려갔을 때 이게 저점인가 보다 생각했는데 내려가기만 하고 올라가는 거는 기다려도 오지도 않고 회계 감사로 인한 문제로 인해 정지당하고 한순간에 날려서 미친 듯이 아팠습니다. 네. 몇 개월 지나니 대표라는 사람은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물적 분할 반대해야 하는데 대표 카페는 기권했고 승인됐다 카더라라는 소문까지 들리고 있고요. 에디슨도 신라젠처럼 풀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셨어요. 아, 정말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려워요. 네. 최근에 신라젠이라고 바이오 업체 예전에 정말
아, 바이오. 뭐 우리 윤 교수님 잘 아시겠네요. 그 의료계 쪽이니까. 뭐 여기도 의대 교수님이 작업한 거 아니에요? 뭐 하고 뭐 최근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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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는 뭐 20대 때 뵙고 뵙지는 못했는데 지금 네. 대표로 가신 분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정신과 의사. 아, 지금? 네, 현재 가신 지금 가신 분이? 네, 네, 네. 아, 그래요? 네. 네. 근데 지금 다시 거래 재개가 돼가지고 거, 네. 상, 그 거래 정지 전 수준까지 주가가 올랐어요. 신라젠이. 그러니까. 이틀 상한가 치기도 하고. 그죠? 네. 에디슨 참... 이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뭐 조언을 드리진 않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관행이나 룰이 그리고 사실 뭐 맞출 수도 없죠. 이게 거래 정지가 풀릴는지. 그죠? 네. 신라젠도 몰랐는데요. 뭐 사실. 참 투자하면서 이렇게 네.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마른 하늘에 뭔가 벼락을 받은 그렇죠. 느낌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네. 이제 이분의 사연을 보면 유튜브 클립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이제 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3프로TV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많은데 일단 자기 머릿속으로 한번 스스로 재해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급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 아니면 아니다라는 건데 근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제가 금융회사 들어와서 코로나 팬데믹이 가장 좋은 거 아니었어요. 외환위기 직후가 그야말로 더 인생 역전의 기회가 그렇죠. 있었고 IMF 이후도 예, 2003년 그 카드 버블 직후에도 훨씬 더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또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한 5, 6년에 한 번은 이제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렇게 주가가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 더 많이 올랐는데 그 당시에는 벼락 거지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제 생각에는 뭔가 이제 투자 세계 외에서 우리가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자가 더 절박함이 더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근데 저는 투자라고 하는 게 좀 뭐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투자 기회는 버스와 같아서 지나가면 또 늘 오고 또 뭘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강박관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정말 주식 투자는 야구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야구 좋아하시나요? 네. 어떻게 보면 평균 에버리지를 높이는 건데 야구 선수는 10번 나와서 3개 치면 먹고 살지만 투자는 그러진 안 되지만 실수하는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투자가 야구보다 유리한 건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워렌 버핏의 말인데요. 투자는 스트라이크 3개 놓치면은 아웃인데 이 투자의 야구는요. 투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뭘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이 저는 그 강박 이면에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건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벼락거지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한쪽으로 운동이 주가가 많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거기 소외된 사람을 빗대서 한 거니까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추세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뭐 세상에 돌고 돈다고 생각은 그땐 좀 조심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런 평정심을 갖기가 본질적으로 저는 뭐 저도 어렵고 다 어렵다는 거는 뭐 공감을 하지만은 어느 정도는 기회는 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어렵지만 아, 이게 끝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늘 그 불행이라고 하는 거는 개별적으로 뭐 특수한 형태를 갖고 오는데 예, 뭐 예전에도 우리가 그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코로나 팬데믹 직후에도 야, 이런 불확실성은 없었다라고 우리 생각했었어요. 그렇지.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지금의 위기가 갖는 어떤 특수한 면도 분명히 있지만 늘 돌고 도는 사이클에서 보편적인 속성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투자자는 좀 약간은 좀 느긋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물론 쉽지 않지만 말씀드립니다만은 이길 확률이 전 높은 게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야, 근데 이제 상장 폐지 이런 게 사실 인생으로 치면 나락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이 재기가 불능 그리고 상장 폐지 직전의 절차가 거래 정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거기서 회생한 거예요. 신라젠은 진짜 몇 년 동안 막 그러니까 막 다툼도 네. 하고 막 또
사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라젠 때문에 속상했던 사연도 이제 저희 상담소에 있었던 걸 기억됩니다. 근데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그죠? 사람도 완전히 이렇게 막 심리적으로 그죠? 정신적으로 완전히 디프레스 됐다가 다시 회복한 분들도 또 우리 명의 그죠? 우리 윤 교수님 덕분에 그래서 이 좀 아, 이 프레임을 이 적재적소에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걸 요즘 심리적 유연성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원 프레임 뭐 철저히 고민하자 아니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네. 그게 아니라 그게 다 필요하고요. 다 쓰는데 거꾸로 써도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살 때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철저히 검증하는 프레임이 낫죠. 산 다음엔 물론 이제 이것도 언제 팔아야 될지 봐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낫죠. 반대면은 긍정적으로 막 사고 그 다음엔 이때 그때부터 결정하면은 물리기 시작하면 공부 시작하지. 괜찮아요. 뇌도 힘들고 뭐 결정도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맞아. 관계도 그렇습니다. 뭐 친구든 뭐 이성이든 나랑 잘 맞는지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만나고 만난 다음에 좀 뭐 만나면 곧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게 좀 더 있어야죠. A 모르겠다 일단 사귄 다음에 이상한데 계속 하루 이틀 뭐 이러면은 사실 그 만남에 내 주는 그런 긍정적인 게 또 꺾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좀 프레임을 네. 자 하루에도 몇 개씩 일을 할 때는 완벽. 일을 끝나고 나서는 이 나를 꼭 안아주세요가 요즘 실제로 힐링의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그래요. 컴패션. 네. 그래서 저는 연민이라고 번역 안 하고요. 약간 좀 연민이란 말도 좋은 건데 상징으로는 조금 움츠러든다는 게 있어서 저는 요즘 추앙으로 바꿨습니다. 컴패션 추앙. 네. 나를 안아주세요. 나를 추앙하세요. 뭐 이렇게. 야, 추앙합니다. 추앙합니다. 해보신다. 그 드라마 보셨죠? 저는 안 봤습니다. 안 보셨어요? 추앙합니다. 드라마 안 보셨어요? 저는 그 추앙한다라는 단어만 알고 저도 드라마는 못 봤어요. 윤 교수님. 저 봤죠. 봤어요? 저도 한번 시작했더니 끊을 수가 없더라고. 진짜.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그 배우 이름이 뭐더라 있잖아. 네, 그 구시로 나오는. 네, 네. 네. 아니 너무 멋있어요 진짜. 네. 맞아요. 아, 우리 어떻게 하면 추앙하고 추앙받는 사람이 될까요, 그죠? 네, 아 일단 뭐 오히려 남은 잘 추앙하죠. 본인을 잘 못하는 걸로 돼 있어. 아, 본인을 잘 내가 추앙. 내가 자기 자신을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하면요, 엄청 얘기. 자기를 뭐라고 한대요. 아니면 너무 말도 안 돼 붕 띄우든지 난 무조건 잘 될 수 있어 그 생각만 한다는 거죠. 아니면 예, 뭘 해야 되는데 아니면 난 바보야 이 얘기만 하든지 아 바보야가 노래인 것 같던데 아니 나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닌데 제가 엊그저께 이제 페북에다 글을 하나 요즘 페북을 잘 안 하게 되는 게 하도 사칭 계정이 많아가지고 네. 사칭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페북에 내가 글을 쓰면 야 이것도 사칭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 글을 거의 안 쓰는데 글도 잘 못 쓰지만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지난 이제 추석 때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그 여행을 갔는데 이스라엘을 여행 갔잖아요. 맞아요. 그 예루살렘의 이제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그 이제 골고다의 길이라고 네, 예수님이 네. 이제 십자가 메고 네, 이제 와. 본인이 이제 저 십자가에 달린 그 길까지 이제 그 그게 걸어서 금방 갑니다. 뭐 한 30분 정도 네, 네. 그런 정도인데 그게 이제 1부터 아마 14번인가 그 기념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예수님 뭐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짚었던데 뭐 이런 데도 있고 뭐 첫 코스는 아마 그 법정 네? 거기서 이제 언도 받고 이제 가는 뭐 그런 데인데 그 초입이에요 초입 그 어? 야 거기인데 딱 갔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걸 찍어놨는데 왜 그걸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하늘에서 있잖아요 뭐가 똑 떨어서 머리에 팍 부딪힌 거야 제 머리에 오 그때 이게 또 테러가 있는 도시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딱 가는데 그 초입을 딱 시작하자마자 하늘에서 무슨 물체가 떨어져서 내 머리에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순간 나 테러 당했나 봐 이렇게 해가지고 확 이렇게 됐는데 보니까 그게 축구공이 축구공. 어우 싸. 축구공을 맞으셨다고요? 근데 그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페이스북 올렸는데 축구공을 맞으려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네, 통상 네. 45도 각도나 뭐 이렇게 네. 그죠?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그 영상을 보면 깜짝 사람들이 아. 그래서 야 이거는 날라와 맞은 게 아니라 떨어진 거다. 하늘에서 딱 떨어져요 이게. 그래서 탁 맞고 탁 떨어지거든요. 많은 사람인데 저한테 야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안 떨어지고 여기 붙어 있었어요 그러면? 아니 떨어져 맞고 떨어졌죠. 맞고 떨어졌는데 모자를 쓰고 있어서 다치진 않았는데 그 하필이면 그 길에 탁 초입해서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올렸더니 사람들이 지금 진실이신 거죠 지금? 진실이라니까요. 네? 이게 이렇게 날라와서 맞는 건 이렇게 날라와서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옛날 고도시에 그 하늘에서 뚝 떨어져 뚝 맞고 뚝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 그 참 공의 주인이 달려왔습니까? 안 왔어요. 그럼 하늘에 계시니 아무도 근데 제가 거기 있었는데 아무도 공을 던져 달라고 한 사람도 없고 찾으러 뛰어 내려온 사람도 없어요. 희한하죠. 그럼 누구의 것인가? 물론 이제 이게 그 이제 황금 사원이라고 거기 안에 팔레스타인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아마 축구하다가 떨어진 것 같은데 그래도 신기한 게 이렇게 쭉 포물선으로 온 게 아니라 쭉 떨어져 뚝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야 어떤 사람은 그거를 아우 재수 없었어. 응? 그 관광지에서 공을 맞았어. 재수 없어 머리에 이렇게 생각도 하는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야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를 메고 가는데 너 여기 좀 집중 좀 해라. 응? 맨날 그 저 유튜브 조회수가 몇 나왔나 계속 보고 있었거든 제가. 왜냐면 출장 아니 저 휴가라도 한국에서 방송을 하니까 주가도 보고 막 응? 또 이렇게 아 우리 저 스태프들이 올린 영상이 조회수가 몇 나오고 뭐 이렇게 좋아요 몇 개 붙이고 뭐 댓글은 뭐가 달렸나 어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김프로가 없으면 좋아 하나 나빠 하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응? 그 공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공을 딱 맞는 순간 야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좀 집중해라 그런 걸로 이제 봐야 되는데 형님 그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의 종이다라는 계시를 받으신 것 같은데 아 정말 축구공을 맞는 거는 정말 사이드고 신기한 경험을 한번 했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 에?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에,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에, 힐링송을 좀 청해드려요. 아까 뭐라 그랬죠? 제목이? 바보 같은 사람. 바보 같은 사람. 난 바보야. 사람은 바보 같이 해야 돼. 그리고 나를 잘 안아줘야 돼요. 두 개 잘하면. 자, 요요미님이 불러드립니다. 바보 같은 사람. 청해 듣겠습니다.
들으면서 엄청 힐링이 되는데 내가 막 개사라고 있는 거 다시 올라와요. 기회는 드릴 테니까. 어? 어? 바보 같은 주식. 이, 이 리듬도 그렇고 뭐 잘 모르지만 싹 싹 감는 감칠맛 싹 나중에 너 가면 죽어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올라오라고. 근데 이 곡이 또 그 영원한 오빠죠. 김범룡 오빠께서 작사 작곡을 해주셔갖고 바람바람바람 네네네네 이게 약간 바람바람바람에 37년 네. 만에 답가예요. 이게 다시 돌아와요. 네. 뭐 이런 느낌의 절절한 곡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하여튼 같이 붙여서 들어도 재밌겠네요. 하여튼 떨어진 주식 다시 올라와야 좋습니다. 됩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주식 안 된다면. 자, 작년 6월에 이어서 거의 1년 반 가까이 만에 저희 새로운 3프로 스튜디오를 방문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정말 좋은 노래로 우리 팬 여러분들과 만나주시길 바라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건강하세요. 주식할 때는 꼭 얘기하세요. 네, 꼭 3프로로. 네. 자, 요요미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봤고요. 저희도 잠깐 쉬었다 올 텐데요. 2부에서 여러분 유명 유튜버를 모시잖아요. 요즘 골프 절정이죠. 그죠? 예. 주린이가 있다면 골린이도 있다! 이런 시대인데, 골프 유튜브 채널 중에 제가 볼 땐 가장 하이 퀄리티입니다. 박카림 네. 프로가 나오시는데, 골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도 보실만 할 거고요. 또 골프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골프의 세계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2부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